안녕하세요. 사이버득입니다. 오늘은 중고급사활 두 문제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두 문제는 정말 쉬워 보이지만 의외로 만만치가 않고 난이도가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금 딱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쉬워 보여요. 네, 흙차례로 그냥 안쪽에 살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 문제 의외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리려면 어떠한 묘수가 필요할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꼭 풀어보세요. 네,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감이 이한 점, 이한 점을 잡고 싶어요. 네, 딱한 점을 잡아서 뭔가 궁도를 넓혀가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백일극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만 밀어도 살 수가 없어요. 막으면 치중을 가서, 네, 잡혔죠. 아래쪽을 빠지자니 이곳에 치중 갔을 때이 역시 살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여기만 치중 가도 잡을 수 있습니다. 막으면 뻗고 밀어가서 이 역시 살 수가 없죠. 자, 1번으로 때려가는 수가 보통의 일감이었는데 2수는 실패였고요. 그렇다면 이곳을 막아서 궁도를 최대한 도로 키워가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서 백은 가만히 이곳을 나갑니다. 막을 때 때린다면 한 집을 내어서 살 수가 있겠지만, 백은 먼저 치중을 가죠. 때릴 때 먹을 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가장 기본적인 수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렇다면 이곳을 뻗는 것은 어떨까요? 백이 젖힌다면 그때 한 집을 내어서 이곳은 살 수가 있겠지만, 이 역시 백이 밀고 치중을 간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지금 만만해 보였는데 의외로 지금 쉽지가 않죠. 자, 이번엔 여기를 빠져볼게요. 네, 여기를 빠져서 이 역시 궁도를 키워가는 수인데 여기서도 백이 나가고 치중. 나가고 치중을 당하면 이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 과연 어디일까요? 여기서 그걸 살리는 딱한 수는 바로 일선의 입구자이죠. 네, 이 수를 두셔야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젖히면 뻗고 밀어간다면 막아서 독립된 두 집으로 살릴 수가 있고요. 백도 이곳을 그냥 나가서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이 공격도 막고 단수 이곳을 빠져간다면 살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렇게 돌려쳐서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때릴 때 단수를 쳐서 지금 이어간다면 이거는 틀렸어요. 네, 이었다가는 지금 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잡혔고 끊는다면 찌르고 이어서 살 수가 없죠. 자, 흙은 이 장면에서 이으면 안 되고요.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때릴 때 막아서 살 수가 있죠. 아, 지금 1번이 상당히 견고한 수인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백이 이곳을 밀어간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이 1번과 2번 여기서 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첫수를 맞추고도 여기서 틀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냥 때리는 것은 밀고 젖혀서 잡혔죠. 그렇다고 막는 것은 이곳을 돌려치는 수가 있어서 지금은 2, 3번의 교환이 있어서 패가 납니다. 패는 실패고요. 자, 흙은 이 장면에서 이수를 발견하셔야만이 살릴 수가 있는데요. 그 수는 바로 이곳에 빠지는 수이죠. 네, 지금 1번과 3번이 좋은 수로 흙의 세 점은 잡히지만 안쪽에서 독립된 두 집을 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문제 참 처음에 만만해 보이는 문제였는데 이 지금 1, 3번의 묘수가 기가 막힌 묘수였고요. 네,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굉장히 만만해 보이지만 만만치가 않은 그러한 문제니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흑선 문제고요. 흑선으로 이 갇혀있는 흙의 4점, 4점을 살려내는 문제인데 문제의 난이도는 3급에서 5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흙 전체를 살리려면 어떠한 묘수가 필요할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꼭 풀어보세요. 네,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흙은 갇혀있는 이 101점, 이 101점을
잡아내야만 하는데 아주 잘 잡으셔야 합니다. 그냥 이곳을 막아서 일반적으로 잡는 것은 여기를 치받을 때이 백의 두 점이 오히려 독이 되죠. 네, 막으면 빠지고 빠진다면 내어가서 오공도화로 잡히고요. 이곳을 먹어쳐도 젖히고 치중을 간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구자로 백을 포위하면서 잡는 것은 어떨까요? 백이 나와서 끊어 간다면 그때 두 점을 잡아가지고 이거는 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끊고 젖힌다면 한 집을 내어서 살 수가 있고 먹여친다면 그때 빠져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백은 나와서 끊는 게 아니고 바로 입구자를 가버리죠. 네, 이것을 이어도 지금 안쪽에서 살 수가 없는 궁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뭔가 입구자를 가서 궁도를 최대한 키우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지금의 진행도 팩이 밀어갔을 때 이렇다 할 수가 없어요. 막으면 입구자, 이 역시 지금 살 수가 없고요. 이곳을 치받더라도 젖혀갔을 때이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팩은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핵을 살리려면 바로 이 수를 두셔야만 합니다. 그 수는 이곳에 치받는 수이죠. 네, 여기를 딱 치받는 수가 이백한 점도 잡고 흙의 모양이 안형을 만드는 급소 자리죠. 지금 나가서 뚫고 나가는 것은 찔러서 백을 잡고 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찌르고 끊어 가는 것도 아래쪽을 때려가면서 이 역시 살 수가 있습니다. 백도 잡으러 가려면 부분적으로 젖히고 이어가는 수가 강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때는 흙이 1, 3번이 오면서 호구 치는 수가 생겨나죠. 젖히고 이어갔을 때 그때 위쪽을 이어간다면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도 좁은 공간이었지만 날카로운 수 1번이 아주 좋은 수였고요. 이 수를 꼭 발견하셔야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딱 젖힐 때 단수, 이을 때 그때 호구가 나와서 살 수가 있었고요. 네,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중고급 사활 두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항상 많은 동호인 분들이 이 바둑 실력이 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실력이 늘 수가 있냐?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이 왔을 때 프로들의 바둑을 해설하는 걸, 그거를 보는 것도 실력이 많이 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사활 문제를 꾸준하게 푸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초반이 워낙에 좋고 아무리 좋은 바둑이어도 이런 사활에서 한번 삐끗하면은 그냥 20집, 30집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활 문제를 풀고 수익기 향상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중고급 사활 두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의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